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37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37이라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잊고 있었던 당연함이야? 당연하죠. 아,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네, 감사하면 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 듣는 것, 네. 보는 것, 그리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네, 것, 이런 뭐 것들. 이런 모든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선물.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 밥 잘 먹고 그냥 잠 잘 자고 그렇죠. 네, 그냥 건강히 즐겁게 이렇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네. 정말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은 조금 뭐랄까 잊고 살 수밖에 없게 맞아요.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며 내가 그렇습니다. 너 옆에 있는 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마지막 거 애매하게 끼워넣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유난을 떨면서 아 감사하다. 아 내가 감사해 밥을 먹으면서 그건, 아 감사해. 그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막 멀쩡하게 걸어가고 이게 너무 감사해. 내가 막 오늘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러라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일상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렇죠. 멘탈이 무너질 때 가끔씩 소소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하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뭔가 약간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려고 마음먹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것만큼 또 비효율적인 짓이었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좀 삭막하고 요새 정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뭔가 행복한 것 찾아보기, 감사한 것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자잘한 것부터 한 번씩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찾아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명엄 씨가 이렇게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치고 계시겠지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네.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상에서 그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여유를 자주 찾으면서 네네.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팬더의 어쿠스틱 기타 CP60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타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저렴한 가격대 기타를 한번 했었어요. 요게 CC60S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기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26만 9천 원으로 펜더의 거의 최저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완전 최저가죠. 명업 씨가 그때 펜더의 지구 같은 별을 곧 찾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얼스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저는 CC, Catch Colt 이렇게 드렸어요. 콜트를 잡아라. 그래서 8.5를 드렸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고득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가 모델이 사실 그렇게 쉽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분야가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부터 바로 뭔가 야 이 가격에 이런 기타가 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팬더에서 그렇게 싼 기타가 나왔다라는 거에 약간 좀 의미부여를 하면서 그 맞아요. 정도의 점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CC 아니고 CP입니다. P는 팔러죠. 팔러인데 바디. 이 CP가 그냥 칩에서 가운데 이렇게 세 개 날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갖고 CP 하면은 그냥 칩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싼 기타 60S 이런 느낌. 가장 저렴한 느낌의 기타. 네, CP60S 모델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만 9천 원으로 CC60S하고 가격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26만 9천 원이면은 이제 가장 어쿠스틱 기타 중에 최저가 바로 위에 있는 네, 바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정말 박 터지게 싸우는 딱 그쪽이죠. 네, 26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01cm, 무게 1.79kg, 두께 104mm에 9프렛 뒤뜰레 74mm입니다. 쉐입 팔러 바디, 상판 솔리드 스프로스타. 이 가격에 또 솔리드를 갖다 썼네요. 축구판에 마호가니, 피니시 그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에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너트에 크림 플라스틱입니다. 크림 플라스틱. 그 너트 너비 43mm에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20프렛까지 있네요. 빈티지 스타일 프렛. 네, 그 팔러바디 아주 컴팩트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43mm면은 사실 뭐 다른 기타들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유독 좀 작게 느껴지는. 맞아요. 네. 이게 내기 상당히 작아요. 뒷둘레가 74mm고요. 네. 그래서 이 컴팩트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정말 장난감 같은 느낌 네, 같은 걸 받으실 있어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타는 앰프 장치가 없어서 네, 네 나이쿠스틱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작아서 너무 좁아요. 네, 지금 정말 손을 어떻게 막 요래. 진짜 이게 딱, 네. 딱 붙여서 치고 있어서. 네, 정말 미니어처 다루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저한테는 네, 조금 작은.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다 명음치한테 좀 작은 애들밖에 없네요, 보니까. 예, 네, 이번에는. 네. 딴소리 같은 게 별로 없고요. 네. 네. 정말 적당하게 가성비를 아주 잘 맞춰놓은 소리가 납니다. 걔는 이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들어봤네요. 다 들었어요. 사운드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네 아주 단순한 그런 사운드.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내. 기억. 네, 기억내. 네. 기억의 향기. 센터 메모리즈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뭐 네. 아주 그냥 단촐한 사운드네요. 네. 네. 아, 하면서 자꾸 미스터치가 나요, 저. 네. 이게 너무 좁아 가지고 이 막 이만한 손가락이 그 제자리 네. 찾아가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힘드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 크신 분들, 덩치 크신 분들한테는 약간 연주하실 때 조금 그 디테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트로크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계속 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659화의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 건데요. 콜링스 어쿠스기타 D2H 모델 여기 밑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콜링스. 네. 기타스러운 짱구님. 제가 예전에 버즈비에서 마틴 좀 리뷰해달라고 징징거렸는데 아무리 생김새가 마틴을 닮았기로서니 마틴 건너뛰고 한 방에 콜링스로 가버린 게좀 반칙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때 잠깐 소유했었으나 이누님과 비슷한 이유로 저랑 비슷한 이유라는 건 내가 치긴 싫지만 남이 쳐주면 정말 좋은 기타 이런 거였겠죠. 금세 방출을 했던 애증의 기타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군요. 능력 있고 잘생긴 건 인정하겠는데 친해지기는 겁나 어려운 어쿠스틱 기타계의 대표 차도남인 듯합니다. 에라이 콜링스 이런 기타. 네, 한줄평 꽝 대신 단점 먼저 잡겠거니 했는데 공작을 먼저 잡아버리는 저 대담함 용자 버즈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기타스러운 짱구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그 밑에도 재밌는 한줄평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류마티스맨님은 사용자에게 내공을 필요로 하니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들으면 사용자를 깎아먹는 저주받은 명검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내가 치면 창피함에 죽음으로 이르는 기타. 네. 조폭 엽기토끼님은 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돈값. 윈스턴 저질님은 누군가한테 콜링해서 쳐달라고 하고 싶은 기타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재밌는 한줄평들 잘 봤습니다. 기타스러운 짱구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웅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팔러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소리에서 싼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원룸에 티를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내 원룸에 좋은 인테리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클래식 콘서트였고 이제 클래식 팔러잖아요. 그냥 두 개가 사운드 성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피지컬에 맞춰가지고 조금 체구가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클래식 저기 콘서트로 가시고 좀 체구가 작은 기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줄평은요 이거는 이제 명식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팔러 바디잖아요. 그리고 26만 9천 원이잖아요. 이게 두 개 다 독특하잖아요. 팬더가 이 가격에 팔러 왔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으셨다면 88. 네, 팔러 왔네요. 네, 팔러 왔네요. 네. 니치 팔러마? 니치 팔러마? 팔러? 네. 아, 기분 나쁘네. 네. 니치 팔러마? 네. 그렇습니다. 자, CP60S 팔러 네.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수는 88로 네, 네. 정말 팔러 바디에 어울리는 네, 점수를 잘 받았고요. 계속해서 요 가격대에서 어쨌든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팬더가 계속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이 가격대 좋은 기타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